저기, 나야 버틴. 데저트 플란넬, 아직 에즈라랑 같이 있어? 데저트 플란넬? 보스팀 작업은 스파투데아 혼자 조율하기로 했고 울루가 같이 공사장으로 갔어. 그래서 난 너희 쪽 상황을 보러 왔거든. 반응이 없네. 설마... 역시나 방에 없군. 어? 에즈라 데리고 나가서 세상 물정 좀 알려주고 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데저트 플란넬. 발 조심해, 머리도. 여기 사람들은 아래를 안 보거든. 네 신발이 금방 꼬질꼬질 엉망이 될 거야. 자, 내 손 잡아. 데저트 플란넬 씨, 여긴 대체 어디예요? 우린 여기서 뭘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거야. 어이, 기다리! 길 막지 말고 비켜! 여긴... 호주 럭비 선수권 대회 웜업 경기장이야.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다들 아주 미쳐 날뛰지. 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내가 누구냐? 데저트 플라넬이 멜버른 길바닥에서만 유명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야. 죄송한데 전 스포츠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럭비는 룰도 모르고요. 저는 경기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럼 실망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실망 안 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저기 저 친구 보이지? 쟤는 톰이야. 멜버른 블록하트 클럽 출신으로 호주 럭비에서 주목해야 할 신예이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태클러지. 저 팀의 마스코트는 갈매기야. 입에 물고기랑 감자튀김을 물고 있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쪽, 젠 키카리야. 호버트 블루레이크 클럽 출신인데 펀칭볼을 잘해서 스매싱 카리란 별명을 가졌어. 마지막으로 키가 좀 작은 저 녀석은 러셀. 별로 용맹해 보이진 않지만 버터 저보아라고 불려. 태클할 때 누구보다도 민첩하거든.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 있나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에즈라, 한번 맞춰봐. 저들 중 마도학자가 몇 명일까?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러셀이 다시 공을 가져갑니다. 멋진 태클이군요. 중요한 볼트인데 저보아가 버터톱에 빠졌습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러셀! 승리는 셰퍼드 팀이 가져갑니다! 인간은 체력이 좋고 끈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그걸 감안하면 톰과 키칼은 인간이에요. 기술과 남다른 특성을 가진 러셀이 마도학자겠죠? 논리적인 추론이야. 흔히 강인한 육체는 인간의 특징, 다양한 기술은 마도학자의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실 셋 다 마도학자야. 젠장, 빨리 줘. 여기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진통제는 중독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신문사에서 챔피언인 너희를 인터뷰할 거야. 카메라 앞에서 멍한 꼴 보이면 안 된다. 에이, 내 말 듣고 있어? 스포츠는 통쾌하지만 위험하기도 해. 럭비, 격투, 복싱 같은 몸싸움 위주의 스포츠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 뛰어난 마도학자들은 당연하게도 최고의 시드 플레이어가 되지. 15분. 딱 15분이면 돼.
대부분의 회복계 마도술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15분이 걸리거든. 그리고 15분 전까진 진통제를 사용해. 15분 후에는 마치 이제 막 공장에서 찍혀나온 선수인형같이 새 것처럼 반질반질해지지. 그들은 부딪히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필사적으로 태클을 걸지.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중요한 시즌에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드밴티지일까요? 맞아. 놀라운 어드밴티지지. 하지만 그들이 정말 멀쩡한 걸까?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해.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인대 손상, 회복 불가능한 열상 같은 심한 부상이 너무도 쉽게, 그리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지. 방 안에 코끼리는 줄곧 거기 있었어. 이리저리 움직이고 목소리 내면서 말이야.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하지만 피 끓는 분위기와 스포츠 선수의 용맹함에 압도되어 아무도 그 괴성의 근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 10년 전 브로큰힐 출신의 마거릿은 그라운드에서 거칠 것이 없는 선수였어. 그런데 작년 8월 겨울의 마지막 밤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 습관성 부상 때문인가요? 반복적으로 계속 다친 후에 자가 치유된 마도학자는 높은 확률로 습관성 부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몸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걷는 것만으로도 접질리거나 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아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 진통제가 너무 많이 필요했거든. 그녀의 몸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많이.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이런 실태를 위해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해야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도록. 그런데 마도학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태생적으로 체력이 더 좋은 인간은 그 체력으로 1등을 차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도학자도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활용한 것뿐이다. 저는 여태껏 몰랐어요. 미안해. 진짜로. 난 네가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마음 아파하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에즈라, 나도 상금을 타서 먹고 살려고 이런 상업적 경기에 뛰어든 적이 있거든. 전부 현실이야. 이런 일들이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어. 약물 중독, 빠른 노화,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 손상. 이게 바로 모든 마도학자 선수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결말이야.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구단주도 경기 주최 측도 마찬가지고. 약물 남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뿐이야. 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들이, 선수 말고 다른 직업은 생각조차 안 해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겪을지 나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아. 인간의 스포츠계는 아주 관대해. 마도학자를 거절하지 않지. 하지만 그것도 참 슬픈 일이야. 신데렐라의 언니와 그 유리구두처럼 발꿈치를 잘라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이런 스포츠와 판정 방식은 마도학자에게 맞지 않아요. 그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참여는 허락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스파토데아 씨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분노한... 그 말은 울루루 대회 리바이벌 팀 멤버의 불화설이 사실이라는 거군.
카메라 이쪽으로. 이쪽이 바로 이번 사건의 인간 대표. 당신은 그때 그 파파라치? 그건 좀 무례한 호칭 아닌가요, 에즈라 씨? 난 그냥 여러분에게 관심이 좀 많은 기자일 뿐입니다. 마침 럭비 선수 인터뷰하러 가는 길에 두 분을 딱 마주친 거죠. 행동 똑바로 하시지? 이건 영락없는 민폐 행동이라고!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럼 렌즈를 박살내서 남 씹어대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지! 스파투데아, 이게 다 네 잘못은 아니야. 아니, 위로하지 마세요. 난 이런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식 하나 작성 못했던 것처럼 보스팀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다들 돌아가 버렸어요. 계획한 스케줄도 전부 엉망이고 조바심만 내고 보조위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 성질이나 부리고 애쓰라한테도 에즈라가 아기 같은 게 없다는 것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쳐도 그게 그와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때 에즈라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울루르 대회를 망쳤어요. 이건 공동체 정신에 전혀 맞지 않아요. 난 성화의 제사장 같은 게 아닌 그저 형편없는 밉상일 뿐이에요. 플레미, 들어봐. 자, 내 말 들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야. 내가 네 심장에 잠들어 있을 때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잖아. 기억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린 사람은 더 그렇고, 우리 둘 다 어렸을 땐 내가 어른이라고 하기 좀 그랬는데 지금은 네가 애 같긴 하다. 올해 네가 14살이지? 그 시절 내가 어땠는지 기억나? 불더미에서 막 나와서 어리기만 하고 경험도 부족했어. 내 불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람을 불태우기도 했지. 그때 난 자신을 제어하는 것도 남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 하지만 난 너랑 달라. 진짜 나쁜 말을 했단 말이야. 이미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완전 무괴를 수도 없어. 실수를 마주하고 성장해야 해. 혼탁한 강물에서 맑은 시냇물로 바뀌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상처 준 친구에게 사과하는 일이지. 넌 아직 성장할 기회가 있어. 기나긴 후회를 피할 수 있는. 기나긴 후회? 지금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상상이 안 가는데. 울루, 난 끝이야. 과거에 내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지금의 나는 다를지도 모르지. 이름도 바뀌었고 너에게 최고의 파트너도 아니야. 그리고 어린이랑 에즈라, 데저트 폴란들에게 좋은 동료도 아니고. 두 번째 인생인데도 난 여전히 바보 같아. 과거의 나는 어땠지? 더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너와 다시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자라야 할까? 우리가 싸웠던 거 기억해, 플레미? 기억나. 엄청 사소한 일로 싸운 것 같은데 첫 대회에 제일 도움이 된 게 누구인가 하는 걸로. 맞아. 고작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정신없이 싸웠지. 우린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인정과 사랑을 얻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런데 결국 서로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지. 난 널 찾아가 화해하려고 했어. 화해?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널 만날 수 없었으니까. 내가 널 찾아냈을 때 넌 맹독을 가진 붉은 뱀이 돌아다니는 풀숲에 있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넌 그 뱀독에 당해 의식을 잃고 말았어. 주술사가 네 침상 앞에서 사흘이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묘지로 보내졌지. 그렇게 난 너에게 사과할 기회를 잃은 거야. 넌 어른이 되어보지 못했어, 나의 친구. 난 긴 세월 속에서 노인이 되어버렸고 넌 다시 사춘기 소녀가 되었지. 그래서 너를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면서도 너와 멀어져서 아쉬워. 이해했어. 울룩, 전부 말해줘서 고마워. 넌 내 심장에 있었잖아, 내 친구. 우리는 한 몸에서 불타오른 거야.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난 네가 바라는 대로 잘할 거야. 에즈라를 찾아서 화해할 거고. 그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우리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잖아. 데저트 플라넬, 에즈라,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고 있어? 방금 제작! 그 녀석들이 미친듯이 쫓아왔거든! 이렇게 헉헉대는 건 기자에게 쫓기며 사막에서 막 달리는데 다시 도마뱀 무리와 딱 마주쳐서. 일단 골치 아픈 것부터 해결한 다음 천천히 얘기하자. 딱 5분만 기다려. 저 녀석들이 더는 우릴 괴롭히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야! 하여! 어퍼컷! 정말 다행이야. 녀석들이 드디어 물러났어. 여러분은 부름전, 불꽃, 캥거루, 거주보라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에 실린 적이 있죠? 어? 이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입장이죠? 그건 그냥 사고였어. 절대 직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불꽃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 어쨌든 그건 불꽃이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며칠 전 당신과 당신 패거리가 장난감 목마를 타고 거리에서 금속의 미확인 비행문체를 뒤쫓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외계 세력이 울루루 대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는 중이며 외계인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고 있다던데 몸수색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에일리언 TC는 좋은 분이에요. 절대 나쁜 마음 같은 건 없어요. 에일리언 TC, 그 존재의 이름입니까?
외계인과 사이가 아주 좋은 모양인데 당신도 지구를 빼앗으려는 사악한 계획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매드 사이언티스트인가요? 라플라스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 처음 에일리언 TC를 본 장소와 그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의 답을 드릴 것 같네요. 저와 에일리언 T의 만남은 별것 없습니다. 장소는 미국 뉴멕시코주 성파블로 부재단 지부 사무실. 당시 들었던 생각은 여기 비행 접시가 있네. 버틴! 드디어 왔군요! 옆에 그건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스파토데아 씨. 당신의 위대한 스토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자야, 우리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라우치 해시라고 합니다. 젠장, 빨리 철수해! 미디어 업계 친구분들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대부분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부쿠주 레인저 호위대에서 온 유쾌한 기수입니다. 동시에 성 파블로프 재단 호주 지부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죠. 우리가 최근 재개최를 승인한 울루루 대회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그 틈을 타 판을 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울루루 대회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죠. 열이 넘치는 맥쿼시. 아, 영광입니다. 다들 맥쿼 표정 봤어?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 유쾌, 상쾌, 통쾌. 재단 지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인간도 짐 싸서 꺼지는 일만 남았다 이거야. 둘이 아는 사이야? 원수 집안일 거예요, 버틴. 둘이 원수 사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래. 원수라기보단 남남에 가깝지. 남남? 원수?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남녀 사이엔 복잡한 스토리가 있기 마련이지.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만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나이를 먹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었구나. 현재 인간의 평균 연령은 50에서 75세야. 그러니 내가 네 나이를 따라잡을 일은 없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 애들한테 이상하고 가르치지 마. 이제 나, 당사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직접 제대로 설명해 주겠어. 잠깐만요. 왜? 에즈라는요? 에즈라는 왜 여기 없어요? 우리랑 같이 안 오고 방으로 간 것 같던데. 일단 에즈라한테 가서 터놓고 얘기해볼래? 아니면 여기서 내 얘기를 들을래? 난 이런 쪽팔린 얘기를 두 번 할 생각은 없거든? 난... 일단 데저트 플랜달 이야기부터 들은 다음에 에즈라를 찾아가 볼래요. 조명설비? 오케이. 입구 폭도? 오케이. 상단 지지 구조도? 오케이. 경기 중계용 촬영 앵무새. 털 보송보송. 응? 오케이. 예비 상화 횃불, 허들 경주 배치.
나뭇가지 강도, 흙덩어리 온도. 좋아, 다 오케이야. 오늘 아침에 개막 점화의식도 하나만 더 확인되면 끝이다. 우리 성화, 울루, 괜찮아? 너 왜 또 울어? 내가 뭘 힘들게 한 거야?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눈에 모래가 들어갔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 어디든 모래가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첫 걸음마 때는 날 봤을 때도 마침 모래가 있었지. 젊은이, 노인의 존엄상은 좀 지켜주지. 아! 뜨겁잖아! 물로 기운 넘치고 불꽃도 이글거림. 오케이. 그라운드 안전계서 역시 오케이. 라플라스가 정말 큰 도움을 줬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에즈라와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네. 다들 바빠서 몇 번 마주쳤을 때도. 뭐? 너희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 하지만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던데? 화해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싸운 건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넘어졌으면서 바지를 내리고 다리에 상처를 못 본 척 하고 있는 셈이죠. 막 뛰어다닐 땐 괜찮지만 멈추면 무릎이 아픈 것처럼. 에즈라와 버티는 시찰도 순조로운지 잘 모르겠고. 진정해, 플레미. 개막식은 내일이야. 우리 체크리스트는 솔리프로 엮은 옷보다도 더 세밀해. 그림자의 몸을 숨긴 버님 역시 한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장 안정적인 배처럼 모든 건 순항 중이야. 침몰할 일은 없어. 그래. 하지만 전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배도, 그 이름이 뭐더라? 아! 맞다! 큰일 났어요! 그 배 타이타닉호였어! 나는 표를 샀단 말이야! 들여보내줘! 울루르 대회를 보겠다고 일부러 멀리서 왔다고! 처음으로 모두가 입장할 수 있는 울루르 대회라고 당신들이 그랬잖아!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관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루르 스타디움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문의 윤회자가 뜨거운 불꽃을 가지고 비를 내릴 겁니다. 경건하게 메마른 입술을 털내고 갈라져 다친 발을 적셔주겠죠. 울루르 대회의 사절인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인간이든 마도학자든 입장권을 갖고 계신 관중이라면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간절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절히? 우린 벌써 가이드 따라서 종일 사막을 뺑뺑 돌았다고. 우린 물이랑 먹을 게 필요해. 벌써 탈수 증세가 나타난 아이들도 있다고. 맞아! 물을 달라!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당신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물을 달라!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물을 달라!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지. 리바이벌 팀, 내 선물이 마음에 들 거야. 분명히. 물을 달라!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물을 달라!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이럴 수가. 저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우리는 입장권을 판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외부인을 대회에 초대한 적도 없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자야.
방금 잠깐 봤는데 스타디움 밖에 최소 3,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있어. 이건 메코어 혼자 동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분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인솔, 사기, 갈치 같은 일에 더 능숙한 사람들이. 유칼립투스 형제단! 앞장서서 소란을 피운 남자가 바로 그쪽 사람이야. 내가 그들을 알아. 아, 젠장. 내가 그들의 표를 가져왔거든. 분명 날 엿먹일 생각이니 메코어랑 손을 잡았겠지. 이 사람들을 여기 계속 둘 순 없어요. 스타디움에 도움이 없으면 물도 음식도 없이 곧 더위를 먹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데자트 플란네, 그 가짜 표 아직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 왜? 팔아버려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널 위해 이러는 건 돈 때문이 아니거든? 난 그저 당신에게 왜 돈이 필요한지 알아요. 할머니가 평생을 살며 당신을 키워주신 그 집을 사려는 거죠? 당신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와 울루에게 울루르 대회가 그런 것처럼. 에즈러와 버티는 각각 정식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데저트 플라넬은 일단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스파도데아 씨, 설마... 마음껏 해보자고요. 친구들, 전 바로 가볼게요. 뭐야? 누구? 소문의 그 윤회자 아니야? 세상에, 그녀야! 봐봐, 저 불덩어리 좀 봐! 기사에 나온 그 성화 아니야? 문을 열어달라, 성화제 사장! 우리에게 울루르 스타디움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나도 표가 있다! 입장권을 가져왔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우리도 표가 있다! 입장권이 있다! 이분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스파토데아 양과 울루스입니다. 신문과 TV에서 그녀들의 칭찬이 자자하죠. 인간과 마도학자의 화합을 이끌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신이야. 모든 상업적 경기와 달리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경기. 성화로서 맹세하는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압류, 압류. 여러분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니까요. 다 진심에서 비롯된 진의 아닙니까? 멜버른 출신의 중학생이자 고대의 영웅, 윤회자인 그녀가 어디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할지 우리 모두 그녀와 함께 지켜봅시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녀가 인간의 안위와 과학기술, 도움과 권리 따위는 쌍무시하다니! 마도학자, 마도학자! 온통 마도학자의 얘기밖에 없군요! 이게 성화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라플라스의 인간 과학기술에 활용된 울루르 대회잖아! 신문에선 평등과 융합, 평화와 우정에 관해 실컷 떠들어놓고 망할! 이렇게나 비열하다니! 저 건물 지지대도 라플라스 거잖아! 이건 뛰어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난 이만 가겠어! 이건 울루르 대회가 아니야!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 나왔던 울루르 대회가 아니라고! 우리
그녀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소녀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스파토 대하시메, 전부 당신이 했던 말이 맞습니까? 플레미, 가서 마주하도록 해. 녀석에게 불을 붙이고 정복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콩을 먹었어? 울루루 대회의 제사장, 울루루 대회의 성화, 나와 내 친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추악한 짓은 여기까지예요, 메코어 씨. 당신들의 방화로 병원에 화재가 일어나 수천 명의 인간 환자가 죽을 뻔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스파터 대하 씨, 당신들은 경사에게 뇌물을 주고 혐의에서 벗어난 적이 있지 않나요? 원래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메코어 씨, 틀리신 게 하나 있네요. 그건 방화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마도수를 각성하며 생긴 불완전성으로 인한 사고죠. 마도학자라면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병원을 불태우지도 않았어. 진료실 한 곳만 좀 피해가 있었을 뿐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졌어.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리바이벌 팀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병원을 찾아가 전 봉사도 하기로 했고. 말은 잘하는군요. 세상에, 어디 있는 거야? 진정하기 시작했어. 언입이 약해졌어. 지금이야, 플레미.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울루루 대회의 문은 왜 굳게 닫혀있는 겁니까? 돈으로 산 입장권이라서 고귀한 문을 열 수 없는 겁니까? 우리를 거절하는 건가요? 돈으로 산 입장권? 울루루 대회가 정말 입장권을 팔았나요? 여러분, 각자 들고 있는 입장권을 서로 비교해보세요. 크기, 재질, 인쇄 방법이 모두 다를 거예요. 분명 같은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곳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느꼈을 거예요. 인솔 및 질서 유지 담당자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요. 토미, 잭슨, 캐머런, 그들은 유칼립투스 형제단으로 전문적으로 위조 티켓을 판매하는 스트리트 갱단 출신이에요. 그리고 맥코어 씨, 당신이 바로 그들의 대변인이죠. 이럴 수가. 피해를 그래, 당신은 그 대단한 말솜씨로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는군요. 그런데 그 사진들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 인간의 울루루 대회에서 배제하는 그 목소리, 그 원한과 편견을, 그건 모두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겨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이게 팩트입니다. 100%, 1000% 확실한 팩트! 당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맥코어 씨. 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말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난 바보, 멍청이, 나무에서 가장 쓰고 신 나쁜 열매예요. 난 멜버른에서 앨리스 스프링스, 울루루 바위까지 오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났어요. 라플라스의 보수팀, 시청의 사무원, 자상한 의사, 그리고 나의 첫 인간 친구까지. 과거의 나는 인간을 별개의 존재로 여겼어요. 이해할 수 없는 냉혈안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험담과 정부의 변명 같은 것만 떠올렸죠.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면 나는 내 친구가 떠올라요. 상냥하고 용감하며 똑똑하고 헌신적인 서툰 인간 친구요. 무슨 그럴 리가 없잖아. 녀석을 마주해 녀석에게 불을 붙이고 정복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거야. 저는 이 자리에 모두가 저처럼 스포츠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요. 편협한 멍청이처럼 굴었던 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땀방울을 흘리며 순수하게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입장권이 있는 친구들 모두 들어오세요. 그리고 입장권이 없는 친구들은 단돈이 1달러만 내면 데자드 플랫넷한테서 살 수 있어요. 자, 울루루 대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루루 대회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젠장, 어째서 다들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빨리 빠져나가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기회는 없을 거야. 우리에겐 조력자가 있거든. 또 다른 조력자들도 있고요. 아하!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정의의 다구리라고 부르지. 사드라이 재수없는 이간질이나 해대는 그 혓바닥을 눈구멍으로 뽑아내지 마. 그러게 왜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리냐고.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관중들은 다 착석했어. 밟히거나 밀려서 다친 사람도 없고. 오늘 저녁에 도착한 인간 출전 선수는 이미 등록을 마쳤어요. 출전할 인간 개별 종목과 마도학자와의 혼합 종목도 초안이 완성됐고요. 사흘 뒤에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안 돼.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어. 이리 와, 플래미. 우리가 나설 차례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토록 빛나는 길을 함께 걷게 된 거야. 얼른 달려. 달려, 꼬마야. 네가 했던 약속처럼 저 울루루의 횃불을 밝히는 거야. 내가 했던 약속처럼. 내가 뛰고 있어. 수백 수천 년 전에 달렸던 게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져. 나는 기나긴 트랙 위를 달리고 뜨거운 붉은 대지를 밟고 있어. 지금 흐르는 땀방울은 반짝이는 별과 같다. 경기장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횃불을 밝힐 거야. 흘러, 흘러. 나, 네가 바라는 대로 자랐어? 이제 나는 새로운 내가 된 걸까? 이건 나에게 순간이지만 너에겐 셀 수 없이 긴 나날이었을 거야. 난 널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내 친구,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플랜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넌 여전히
나의 스파토데야, 나의 꼬마 아가씨야, 넌 다 컸어. 내가 꿈에서 수없이 봤던 모습으로 자랐지. 이곳의 독사는 널 해치지 않고 네 몸과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았어. 어? 저게 뭐지? 소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개막식은 성공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성공했어요. 고마워요, 애즈라. 당신 손에도 불이 붙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인 거죠? 볼루르 대회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그 불꽃이 당신 몸에서도 타오를 수 있으니까. 예.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긴 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큼 이젠 우리에게도 중요하거든요. 이 현장에 계신, 그리고 라디오와 TV, 인터넷 앞에 계신 모든 인간 및 마도학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횃불 점화를 지켜봐주세요. 그녀는 평화와 도전, 경기에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울루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경기에서 평화와 모든 아름다운 정신을 상징했던 이 불씨는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고 가장 깊은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별들이 펼쳐진 우주 높은 곳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배와 비행기로 두 발 밑과 두 손 위로 전해졌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화될 횃불이 우리 향해 달려왔어요. 인간의 두 손과 마도학자의 두 손이 여기서 함께 타오를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원한과 다툼이 어지럽게 뒤섞인 어제는 잊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쟁 정신을 갖고 달릴 것이다. 처음의 자세로 걸을 것이다. 우리가 겨루는 건 승리보다 참회에 더 큰 의의를 준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데저트 플라넷 씨가 맥코어 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고요? 네! 잡지를 전부 사가지고... 아, 맞다! 에즈라는 데저트 플라넷 씨랑 맥코어 사이의 스토리를 모르죠? 네, 몰라요. 그때 저는 방에서 낮에 봤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가 그랬지! 그런 흑역사는 딱 한 번만 말할 거라고. 그래요. 전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알았어. 말해주면 되잖아. 이리 와, 꼬맹아. 정말 감사해요. 너희도 다 알 거야. 나는 하는 일이 많고 이런저런 일로 항상 바쁘단 걸. 그리고 그런 일에는 돈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고객님들이 계시지. 돈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수락하다 보면 이상한 고객을 만나게 되거든. 가령 남의 엄마를 연기하며
학부모 참관일에 간다든가. 아니면 맹인이 키우는 시각형 수렵견의 털을 302가닥으로 따준다든가 하는 일도 있지. 그리고 한밤중에 우리 아파트 전체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이슬천지인 우림에 엎드려 희귀한 야생 조류를 기다리는 일도 있어. 아, 저도 그런 일 알아요. 라플라스의 제 동료도 가끔 사람을 고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시간만 되면 다들 직접 숲속을 돌아다니길 원하지만요. 그래! 그 녀석도 그렇게 말했어. 그는 나한테 엄청난 보수를 줬어. 내가 잔뜩 핏발선 눈을 부릅 뜨고 그 분홍 횃불 벌새가 나타나길 기다릴 만큼 엄청난 액수였지.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결국 그 분홍 횃불 벌새는 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의 버금가는 신기한 동물을 발견했지 뭐야? 그건 분홍빛으로 반짝이는 오리너구리였어. 분홍빛으로 반짝이는 오리너구리? 분홍빛에다 비늘이 반짝거렸어. 조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벌새가 동글동글 통통한 오리너구리의 별칭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당연히 그걸 찍었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어. 조류 애호가에게 오리너구리 같은 건 필요 없단 사실을. 난 그 사진을 아동용 잡지에 팔았고, 그 뒷이야기는 너희가 소설 같은 걸 좀 읽어봤으면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설마 그거... 그래, 맞아. 그 오리너구리는 폴리모프 포션을 마신 맥코어였어. 그게... 맥코어 씨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취미였을 수도 있고 사고였을 수도 있지. 어쨌든 본인 말로는 누군가에게 당한 것일 뿐 절대 취미는 아니었다고 해. 그 사진이 잡지에 실린 후 그는 곧바로 일을 그만뒀어. 대단한 복수를 하겠답시고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연락도 끊었지. 나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겠다며 용을 썼어. 하지만 난 이번에 한몫 챙겨서 우리 집을 사고 최신호 잡지도 전부 샀지. 맥코어 씨에게 팔려고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 날 무슨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그 인간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공터에서 그걸 활활 불태운 것 뿐이거든. 근데 그걸 보더니 엉엉 울더라. 아주 보기 좋았어. 데저트 플랏넷 씨, 스파터데아 씨, 에즈라 씨, 인터뷰 준비 끝났습니다.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 네. 바로 갈게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참. 마도학자와 인간 모두 모르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우리보다 어른인 버틴 씨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없네요. 울루 씨와 함께 울루르 스타디움에 간 것 같아요. 통째로 삼킨 황금, 죽음의 춤과 노래, 숫자의 모험, 내가 깊이 잠들었던 몇 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변했구나. 수많은 우기를 겪으며 울루르 바위 위에 걸린 무지개를 보았지만 그런 폭풍우는 본 적이 없어. 그것들이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바꿔버릴 줄이야. 하지만 울루르 스타디움은 변한 게 없잖아. 이 세계에는 신기한 곳들이 있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야. 이런 곳은 늘 서로 뺏고 뺏기는 자원이 돼. 늑대가 붉은 고기를 탐내듯 네가 말한 재건의 손이 울루루를 노리는 것처럼. 맞아. 재단에서 울루루 부안팀 계획을 진행했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 지부 인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부 인원으로는 이런 대형 임무를 맡기가 어려웠지. 그러자 많은 이들이 재단 호주 지부의 접견 창구를 향했어.
그 사람들은 울루루 스타디움을 걱정한 거야? 그래, 많이 걱정했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이곳에 머무르며 지키려고 한 거야. 그들은 31명의 마도학자와 29명의 인간으로 구성된 울루루 바위소대를 결성했어. 그 중에는 의사와 작가, 택시기사와 신문 판매점 주인도 있지. 그들 모두 이번 울루루 대회의 관중이었어. 꼬마야, 네가 해냈구나. 이건 분명 새로운 시작일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여기 남겨뒀으면 해. 우리는 경쟁 정신을 갖고 달릴 것이다. 우리는 처음의 자세로 걸을 것이다. 우리가 겨루는 건 승리보다 참여에 더 큰 의의를 둔다. 인간과 마도학자 공동선언. 비의 장막이 이 세상을 몇 번이나 씻어내도 시대와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다시 울루루 스타디움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상징하는 정신과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신념을 기억하게 되리라. 시대의 경류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도 이것만은 영원할 것이다.